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어요? 자, 오늘 9월 26일 월요일이죠. 기도를 시작합시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원래 제가 필리핀에 있어야 되는데 전번 주에 싱가포르에서 집회 끝나고 어느 자매님 집을 신방 갔다가 택시 안에서 택시 피를 내고 이렇게 나오려는데 허리가 뻑 소리를 들었어요. 그냥 진짜로 뻑 하는 소리가 나더니 그 다음부터 완전히 아 너무 아파가지고 필리핀 가는 그 계획 다 캔슬하고요. 오, 뭐 돈도 많이 잃었지만 그보다도 싱가포르에서 원래 한 4시간 비행기 타고 마닐라를 갔다가 마닐라에서 또 버스를 타고 한 5시간 산길을 조그만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 강행군 여행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비행기는 뭐 그래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니까, 근데 버스 하면은 허리가 완전히 갈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할수 없이 호텔을 하룻밤 더 있고 그 다음 날로 그냥 프놈펜으로 왔습니다.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허리가 지금 한 3일쯤 아프고 있고 또 며칠 더 지금 기도 중에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치유해 주시겠죠. 어쨌든 좋은 시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그동안에 밀렸던 책도 좀 쓰고 더욱이 그 소렌과 마시는 커피, Drinking Coffee with Soren이라는 책도 마무리해서 이번에 또 출판했습니다. 자,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짧은 말씀입니다. 묵상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새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아멘이시죠.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네. 듣기는 속히 하라. 속히하라는 것이 ready, 준비, 빨리, 속히, 빨리빨리. 예. 이게 시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태에 대한 이야기, 마음 상태. Hearing을 준비가 됐느냐? 뭘 빨리 들어요? 빨리 듣기는 뭘 속히 들어요? 그죠? 이 마음 자세, 받아들일 자세. 예. 듣는 거, listen과 사일렌은 똑같은 알파벳으로 만들어진다고 계속 얘기했죠. 예,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사일렌 해야 돼요. 예, 우리가 혼자 막 떠드는 사람들은요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지가 떠드는데 어떻게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three up을 하랬죠. show up, shut up, pay up. 그죠? 나타나서 입 닥치고 돈이나 내. 이제 꼰대가 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나이가 들수록 나타나 입 닥치고 돈이나 내. 근데 사실 여기서 그 의미 있죠? 사일렌 좀 조용히 하고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내가 말이지 나 때에는 뭐내 경험에 의하면 자꾸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용히 사일렌. 우리 보면은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에는 말 조심하라는 게 얼마나 많이 써 있는지 잠언서 10장 19절에는 말이 많을 때일수록 죄가 범람한다. 말이 많을수록. 왜? 우리는 말로 죄를 지니까. 잠언서 14장 29절에는 정말 조용한 자는, 말 없는 자는 지혜 있는 자다. 잠언서 16장 32절은 자기의 앵거를, 자기의 화나는 것을 컨트롤하는 사람, 자기의 화를 컨트롤하는 사람은 도시를 이긴 군사보다도 더 훌륭하다.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20절 쓸데없이 말 많이 하는 사람을 보느냐? 야, 바보가 근원보다 낫다. Do not haste in fools. Fools are better than him. 그래서 케임브리지 그 커멘터리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말하는 거는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와, 너무 멋있죠? 말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ready to hear. 들을 준비가 돼 있고. Do to utter the words. 말을 좀 조심하고 많이 하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더욱이 말을 할 때 화가 났을 때 말을 하는 건 어떻게 되었고 완전히 S시죠, S. 완전히 그냥 설사 같은 거예요. 그냥 막 확 자기는 그냥 기분 좋대. 하고 싶은 말 다 해서 난 시원해. 하고 싶은 말 다 했어. 근데 설사잖아요. 똥 냄새 나잖아요. 똥. 다른 사람은 다 똥 뒤집어 썼는데 뭐 지만 기분 좋다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아니죠.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묵묵히 가만히 화내지 않고 화내기를 더디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그죠? 계속해서 묵상하고 화가 난 날이 있으면 우리 저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우리 내일 얘기합시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벌고 화가 내려가면 좀 지혜를 가지고 그죠? 그래? 네가 나한테 지금 그랬어? 야! 그러고 나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끝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 상처받은 건 사실 10년 동안 친해도 한 번 싸워 말 실수로 그냥 나미아불 타불 불교가 되는 거예요. 나미아불 타불. 그래서 정말 조심하세요. 우리가 말 조심 언제나 그죠? 에베소서 4장 26절에 뭐라 했어요? 화는 내는 건 어떻게 할 수? 화를 내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어도 죄는 짓지 마라. 그죠? 우리가 정말로 자꾸 말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나쁜 생각하고 근데 여기 21절에 보니까 영혼을 구할 방식을 마음에 새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긴 돌을 여기서 도라는 게 왜 도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지만 한국말로 여기 영어로는 말씀이야 말씀. 말씀을 트랜스플랜트했다. 말씀을 심었다. 그래서 그 심은 말씀으로 어떻게 온유함 그리고 영혼을 구원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이 아니라 심겨진 땅바닥에 있는 씨가 아니라 그 씨가 내 오각 마음속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그래서 engrafted, implanted 뭐 이런 단어로 써 있어요. 그건 헬라어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로 심겨져 있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한 말씀의 임플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는 뭐 간단하게 써 있죠. 너에게 이런 모든 것을 버려라. Rid yourself. 그래서 앵거와 욕과 디싯과 히파크리시와 막 성내는 것과 막 비교하는 것과 이걸 다 과감하게 버려라.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이번 일주일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지. 그리고 입은 dull 합니까? 천천히 shut up, ready to hear 말씀 준비되어 있고 입은 닥치고 조용히 화는 나지 말고 낡으면 묵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engraved 완전히 뿌리를 내려서 오늘 이번 주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제가 이번 어저께도 이거 와서 또 오늘 하루 종일 뭐 허리가 아프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수영도 못하고 누워가지고 그동안에 밀렸던 책들도 좀 쓰고요. 더욱이 그 소렌과 마시는 Drinking Coffee with Soren이라는 책. 좀 철학적인 책이지만 그냥 그동안 제가 지금 한 400개 정도 전 세계 64나라에서 커피를 마셨는데 그중에 1번부터 250번까지 그 커피를 제가 다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어요. 파트 1. 그래서 Drinking Coffee with Soren 이게 파트 1인데 다음 거는 좀 애널라이즈를 많이 해서 하겠지만 그래서 했습니다. 오늘은 제 스스로 좀 조용히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주 승리하시고요. 파이팅! 자, 내일 봬요.